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레킹입니다. 다들 한잠을 주무시고 있을 시간인데, 저는 오늘도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설악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청봉이나 공룡능선을 중심으로 하는 백담사나 설악동 구역은 아닙니다. 이따가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은 미시령 고갯길입니다. 인제와 속초를 넘나드는 고갯길인데, 현재는 미시령 터널이 뚫리면서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교통량도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예전에 꽤나 큰 휴게소도 있었는데 역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용을 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공룡능선이 끝나는 마덕령에서 항철봉을 넘어 이곳 미시령까지 보통 한 구간이 끝나고 또 북진을 하는 백두대간 마지막 구간 출발점으로 많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첫 봉우리인 상봉을 넘어 신선문까지 갔다가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할까 합니다. 1차 계획 진로는 진부령까지 가는 건데요. 현재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기타 상황을 보고 신선봉에서 함사 방향으로 할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지 신선봉에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었는데 지금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시령 고갯길 설악산 탐방 안내소고요. 탐방 안내소 옆으로 등산로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제법 내렸나 봅니다. 지금도 안개비가 바람에 휘날리는 영상 때문에 화질이 엉망인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북진하는 백두대간 마지막 코스, 미시령에서 진부령까지 16km 구간 초입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남북길이 총 1600여 km의 백두대간 중에 남쪽 구간은 청항봉에서 강원도 향로봉까지 690km 정도. 향로봉은 군사지역이라 진부령까지 680km 정도가 실질적인 북진하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남쪽의 종착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백두대간길에 무겁게 내려앉은 새벽 안개를 헤치며 나가고 있는데, 홀로 걷는 이 새벽의 안개길이 너무 좋은 느낌입니다. 지금, 풀들이 지금 다 젖어가지고, 제가 바지 쪽에는 지금 우의를 입었습니다. 미시령 고갯길 출발해서 한 50분 정도 지났고요.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을 했는데 중간에 오다가 비도 좀 많이 오고 또 풀숲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옷이 다 젖었는데 위아래 다 우의로 갈아입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자연이 주는 경이로운 비경입니다. 태산줄령 백두대간이 구름에 휩싸였습니다. 설악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뒤덮은 운해를 뚫고 오른 북설악의 아침 풍경입니다. 산 아래에는 구름바다가 두둥실거리고 하늘 위로는 아침 햇살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까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음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슴 벅찬 자연입니다. 날씨도 점점 맑아지고 있고요. 이제 젖었던 옷도 다 마른 것 같습니다. 아래쪽 미시령 고갯길을 또 뒤덮고 있는 운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설악산 백두대간 북쪽에 위치한 북설악 중에 북설악에 속하는 신선봉에는 이런 느들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 산행일 경우에는 이런 느들지대에서 길을 잃을 염려가 많기 때문에 선행자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초행길이라 그러면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한번 길을 놓치면
돌릴 수 없는 또 위험에 빠뜨려지거나 아니면 아주 큰 시간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한 등록을 하긴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북쪽으로 가는 길도 이제 서서히 운무나 안개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상봉이 보이고요. 이 상봉은 이 신서봉 코스 중에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1239m 상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상봉은 신선봉 산행 코스 중에 가장 높은 곳이고요. 돌탑이 예쁘게 정상석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 전체가 운무에 휩싸여 아무런 조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스를 상당히 힘들게 왔고요. 다시 올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상봉에서 울산바위를 바라보는 조망이나 하암사 옆에 성인대 능선에서 올라오는 암릉이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을 담고 싶었는데 지금 안개가 혹시 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해온 김밥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너무 오래 지체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좀 보고 영상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에서 완만한 오름길로 1시간 만에 오른 첫 번째 봉우리에서 이곳 상봉까지 지나온 능선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한 너들길로 30분 정도 소요되었죠. 저 앞쪽으로 운무에 휩싸인 신선봉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상봉에서 신선봉 직전 화암재까지 1시간가량은 정말 험준한 전형적인 산악길입니다. 화암재에서도 신선봉까지 30분 정도는 너덜지대가 많은 엄청난 급경사길이고요. 이 코스는 전체적으로 자연 그대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험로이기 때문에 전 구간 조심해서 걸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조금 주의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봉에서 신선봉까지 이르는 1시간 30분 코스 등로는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구간이 많기도 하지만 국립공원치고는 등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까칠한 구간이 많고요. 가닥 우측에 잠깐 또 비경이 나오네요. 아직 우위를 벗지 않았는데요. 아직 우위를 입어도 지금 덥진 않습니다. 기온도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바람도 제법 많이 불고 있고. 앞쪽에 지금 또 가야 될 능선이 훤히 열렸습니다. 금강산 초입의 우뚝 솟아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일망무제의 비경이 펼쳐져야 하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해 사이로 살짝살짝 드러나는 북스락의 끝자락이자 백두대간의 종착지로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인제에서 양양을 잇는 한계령길과 속초를 잇는 미시령 고갯길 사이에 갇혀서 산군을 형성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 설악산 국립공원 근역은 조금 더 넓게 남쪽으로 한계령을 뛰어넘어 전봉산까지 포함되고 북쪽으로는 미시령을 건너뛰어 이 신선봉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코스는 설악산 최북단 끝자락에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이 코스에는 금강산 12,000 봉우리 중에 남쪽에 있는 한 봉우리 신선봉이 자리하고 있고요. 신선봉 아래에는 금강산 89,000 암자 중 첫 번째 암자라고 하는 금강산 하암사라는 천년 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선봉이 금강산 12,000봉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엄연한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에 의하면 금강산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발현사, 서쪽에 장안사, 그리고 남쪽에 화암사를 세워 금강산을 둘러싸게 했다는 그런 유래만 보더라도
밤산 신선봉이 금강산 12000봉에 속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실제로 금강산 12000봉우리 중에 남쪽의 첫 번째 봉우리가 신선봉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 금강산에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네, 한 봉우리 찾아가겠습니다. 길은 상당히 험하고요. 금강산 12000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가 녹록하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저 봉우리가 금강산 12000봉우리 중에 남쪽의 첫 번째 봉우리 신선봉입니다. 상봉에서 1시간 정도 오면 함재 상거리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신선봉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대내로 와야 됩니다. 우측으로 함사 방향은 여유있게 2시간 정도 잡고 내려가시면 될 듯 합니다. 저도 신선봉 정상을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함사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한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1204m 신선봉에 도착했고요. 신선봉 주위에도 지금 운무가 끼어가지고 조망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아쉽지만 신선봉 영상은 오늘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맑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영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화려한 북스락의 금강산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날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1000명 기념 감사로 어느 산을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에게 선택될 정도로 단연 최고의 산행지였는데 정말 너무 아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산행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산에 대한 예의를 깨우치지 못한 저희 수양 부족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성숙된 산에 대한 예의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오르다 트레킹 1000명 구독자 돌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곧 9월을 지나 10월이 옵니다. 여러분들 산은 이름보다 계절적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르다는 어떤 산을 어느 시기에 가는 게 좋은지 구독자분들이 실시간 개념으로 좋은 시기에 직접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신선봉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정상까지 30분 올라갔다가 다시 25분 대내로 와서 함재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왼쪽 함사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재에서 함사까지 내려가는 길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길입니다. 예전 다녔던 그대로 보존된 길이고요. 어떠한 인공적으로 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험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경사가 심하고 또 내려가기가 험한 길이 맞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든 느낌이고요. 계속 이런 돌길입니다. 그래서 발목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미끄러졌네요. 아야 봤죠 방금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제기랄 아무도 안 봐서 다행이네. 괜찮아요.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웬만큼에서는 아야 소리를 안 합니다. 일단 영상을 나중에
찍도록 하고 카메라를 좀 넣어야겠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하네요. 함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함재에서 안 쉬고 2시간 정도 천천히 걸렸고요. 우측에 입주문이 보입니다. 오늘 산행 총평시간 미시형 고갯길에서 첫 번째 고갯까지 1시간 정도 가파르게 조금 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고갯에서 상봉까지 한 20분 정도 너덜길 따라가시면서 상봉 넣으고요. 그리고 상봉에서 오르내림이 조금 있는 까칠한 구간 1시간 정도 가시면 다음지에 도착을 하고 다음지에서 신선봉까지 30분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내려오시면 함사 방향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함재에서 함사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지루하게 들어오셔야 되고요. 하장길 치고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길도 안 좋고요. 경사도 심하고 돌길이고 미끄럽고 안 좋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하산길입니다. 감안하셔가지고 하산할 때 내려오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실만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